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굉장히 좀 멀리 계시네. 네. 왠지 마음이 네. 편해지네요. 네. 이따 왜 멀리 계신지는 예. 이따가 아역 배우 네. 특집 이제 김세론과 여진구, 진구 오빠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면은 그 내용보다도 이제 CG에 대한 언급이 예. 많았어요. 저희 중간에 들어간 CG에 이제 저희 캐릭터에 네. 꽃가옷이 이렇게 네. 입혀져 있었는데 네. 아역이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그 작업을 하셨다는데 다들 명절도 아닌데 왜 네. 꽃가옷을 입혔느냐 네. 이런 리플들도 많으셨고요. 네. 제작진이 유튜브 댓글에다가 해명을 했어요. 이러이러해서 꽃가옷을 입혔더래도 네. 어떤 분이 네. 이것도 의식의 그룹으로 설명을 해주시네요. 전혀 네. 본말이 전전된 CG 파문이 결국 지난주 인혁사롱의 네. 핵심으로 지금 남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뭔가 우리 제작진이 요새 리플 너무 많이 달아요. 언제든지 의견 주실 거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네. 댓글 중에 보면 이제 도희야, 화이 보진 않았는데 이제 보고 싶다 네. 이런 분들도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그 댓글 보고. 뭐 유승호에 대한 언급이 너무 적지 않았느냐라는 네. 이야기도 좀 있었고요. 뭐, 아니 그 맨 예. 마지막에 그 디프리 토크라고 하고 붙였잖아요. 네네. 제가 별 말을 하지도 않았고 절컹 삐 음모를 처리면서 굉장히 내가 심각한 발언을 한 것처럼. 아니 그때 우리 상당히 오해를...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니 그 난 별 말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때 약간 미성년자. 이런 아, 무슨 말이세요? 범죄의 어떤 냄새가 나는 거 너무 억울합니다. 네. 공격적으로 경찰을 네.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의 적이었는데 뭐 과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단어를 얘기를 했는지 네. 차마 밝히기가 부끄럽긴 하네요. 저희도 너무 충격적이어서 까먹었습니다. 네. 네. 저희 제작진이 그 경품 받으실 분들을 항상 리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댓글을 다시면 나중에 꼭 확인을 해주세요. 자신이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오늘 협찬 보서도 굉장히 짱짱합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네. 아직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니다. 그 하종광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그 우리 시대와 함께 나눈 어떤 삶, 노동, 희망을 다룬 작품입니다. 작품 속의 한 구절 소개해드릴게요. 나를 보고 노동운동을 했다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근로기준법대로 하자라는 주장 이상이 아니다. 단지 인간 선언일 뿐이었다.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기본을 하자라는 게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처럼 좀 비춰지고 있는 그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들 좋은 책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달아주신 분들께 저희가 5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네. 네, 넘어가야죠. 네네. 월요일 밤 11시만 되면은 네. 이 작품의 코어 팬들이 네. 언제 업데이트가 되나 하면서 그 네이버 웹툰란을 이제 리프레시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 화요 웹툰 화제의 만화 송곳에 대해서 네. 다루겠습니다. 네. 또 오늘 송곳에 이제 그 작가 최규석 작가를 직접 이 자리에 모시기로 해서. 진짜요? 아니 사실은 저. 김선영 평론가님, 그 평소와 상호 분위기가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약간 네. 지상파 리액션이 나오네요. 네. 진짜요? 이런 거. 그러니까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네. 이 방송 찍기 바로 직전에 네. 그 지상파 방송에서 이렇게 뭔가 방송을 찍고 오셔서 오늘 보시면 그 굉장히 그 평상시에도 고우셨지만 오늘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메이크업. 뭔가 봤을 때 80년대 키메라 같은 그런 느낌의 키메라 하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네. 기존의 팬분들이 이걸 더 좋아하실지 아니면 좀 갑자기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네. 안티로 돌아설지 참 어떻게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굉장히. 그렇네요. 네. 어쨌든 평소에 이러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네. 네. 아니 저는 오늘 처음에 이렇게 하고 오셔서 네. 지난번에 이제 최규석 작가를 초대하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최규석 작가 굉장히 좋아한다 팬이다라고 굉장한 호감을 표시하길래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오셨구나. 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여신 강림하셨네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분위기 정말 네. 적응 안 되는 이런 넘어갈까요? 네, 초대 손님 최규석 작가님을 모시고 네. 얘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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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엄청난 그 미남이시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역시 헬리우드 배우의 코스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복입니다. 시골에서 밥 맬 때 할머니들이 이러시는. 보통 할머니들은 이거를 위로 안 입고 밑으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많이 입으시죠. 바지 안에 넣어서 네. 입으시죠. 아니요, 이거 뭐 치료 사업할 때 이럴 네. 때 많이 입는 옷 스타일. 그런 옷을 입어도 뭐 소화를 잘 하신다는 뭐 그런 약간 자신감 섞인 그런 네. 발언 같으신데요. 네. 오늘 이제 까칠해지셨어요? 그 전에? 오늘 약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되게 세게 보이는 상태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또 최 작가님 팬들에게 네. 또. 그 전에 사진들 보면 이제 굉장히 머리를 길러서 이렇게 묶거나 뭐 이런 네. 사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짧은 헤어스타일은 언제부터 이제 바꾸셨나요? 아기가 태어나고요. 네. 애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애기가 자꾸 머리를 잡아당기네. 이렇게 뭔가 스킨십을 할 때 네. 이렇게 불편할 수 있겠다. 아, 애기랑 뭐 이제 볼을 부비거나 네. 야, 이게 뭔가 부성애에서 나온 잡을 수도 있고. 네. 아, 그러니까 면도를 하신 것도 이제 뭐 네. 면도 한 것도. 저는 실물을 처음 뵙는데 네. 되게 훨씬 사진에서 뵐 때보다 물론 실물이 더 빛나시기는 하지만 뭐 이러면 식상하시죠? 되게 좀 아니, 인상이 약간 뭐 저희가 오늘 주제가 송곳이라서 그런지 좀 날카로우세요. 아 날카롭다고?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사진에서 뵐 때는 약간 부드러운 인상이었거든요. 살이 빠져가지고요. 그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네. 네. 그건 작품 활동에 매진하시다가 살이 빠진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이버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나요? 아니요 전혀 아무런 스트레스도 안 줍니다. 평점 뭐 그게 이런 너무 거. 싫어요. 조회 수가 낮죠 아주. 그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송곳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시작해보죠. 2부 12회까지 연재가 된 거죠? 저희 녹화 시점에서? 대단하시네요. 이야, 네? 횟수까지 정확히 얘기해 볼 때. 네. 그 댓글은 다 짓고 계신가요, 지금? 평점은 꼭 이렇게 별 다섯 개 누르고 있어요. 아, 네. 그 사실은 최규석 작가는 이제 웹툰보다는 출판 만화로 이제 시작을 했고 그쪽에서 이제 명성을 얻은 작가신데 뭐 일단 출판에서 계속 있었던 거는 제가 데뷔할 때는 웹툰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데뷔가 꽤 이르죠. 10에서 15년 전. 그래서 아마 첫 출판 그 공동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가. 책도 갖고 왔어요, 제가. 제가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유, 공룡 둘리. 습지 생태 보고서. 이거 두 개는 사실 최근에 산 거고, 네.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던 거예요, 백도씨. 계속 새로 판도 바꾸고 쇄도 계속 바꾸면서. 네. 둘 다 2014년에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꾸준히 팔리고 있다는 거고. 네, 꾸준히죠. 강조해야 네. 됩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꾸준히 팔리고. 이게 꽤 팔릴 것 같은데, 뭔가 이 두 개도. 더 좋은 거죠. 많이 꾸준히 팔린 게 제일 좋죠. 어쨌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포탈로 간 이유는 많은 독자를 만나야 된다. 뭐 특별히 뭐 내가 독자가 적어서 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어차피 뭐 포털 간다고 해서 책이 더 팔리는 건 아니니까 주제가 어쨌든 굉장히 좀 학습 만화스러운 주제다 보니까 송곳이 네 그렇죠 예. 뭐를 좀 학습 만화처럼 해서 뭘 전달하고 싶었던가요? 노동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네. 여러분이 지키세요. 네. 네.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플랫폼으로 지금 연재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동료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를 굉장히 존경하다가 순위가 굉장히 이제 네. 낮기 때문에 아. 이제 슬슬 후배들이 서서히 이제 좀 네. 내리깔기 시작했고요. 네.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냥 제야의 고수 같은 느낌으로 보다가 이제는 자기 밑에 있는 옛날 사람 네. 이런 느낌 되고 있고요. 사실 서로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송곳이 어떤 내용의 작품이다라는 걸 네. 약간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대형 마트를 배경으로 지금까지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대형 마트의 이제 중간 관리자인 주인공 이수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밑에 있는 부서 직원들을 해고를 하라라는 위의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그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거절하면서 노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제 구고신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이제 노동조합과 용역과 네. 경찰이 있는 세계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가는 데까지 지금 내용이 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일상을 누리고 살던 사람이 위에서 부당하게 눌렀을 때 그것에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 송곳처럼 헝겊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을 은유한 제목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 화요일에서 굉장히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노동사무소 소장이 구고신인가요? 네네. 저는 왜 지금까지 고구신으로 알고 있었어요? 굉장히 말들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 많이 발전. 왜 이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프롤로그에 잠깐 나왔다 1부 내내 좀 잘 안 나오던 이제 구고신 소장과 그 이수인을 동일 인물로 착각하신 독자분들도 좀 계셨고 이수인이 늙어서 구고신 된다 이제 네 맞아요. 그래도 뭐 타임업 작품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착이죠. 주인공이 또 실제 롤 모델이 있는 걸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관련 검색으로 같이 네. 뜨죠. 아, 아. 또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어떻게 그렇게 롤 모델을 설정을 하시게 됐는지. 아 근데 성함을 말씀을 드려도 본인이 그 기분 나빠하시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사전에 전혀 그런 게 없었나요? 교감 같은 게 없고? 아니요. 그러니까 공식화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공식화하지 않기로 이렇게. 아 그렇게 얘기가 됐나요? 얘기가 돼. 그러니까 다른 독자들이 이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 상관이 없는데 본인 입에서 직접 나오는 거는 아. 하여튼 그 작가님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는 말이죠. 네.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네.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까르푸에서 시작해서 이제 네. 홈앱으로 넘어갔던 그 이랜드 투쟁이 모델이 되지 않았는가. 네. 많은 독자들과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심지어 저희 제작진이 당시 이랜드 파업 현장 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요. 너무 동일한 하지 마시고요. 예. 6개월 동안 연재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초반부라서 이제 차츰 이렇게 얘기의 윤곽이 드러날 때쯤이면 훨씬 더 지금보다 뜨거운 반응이 올 것이라고 오늘은 또 추정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네. 점점 그 보편적 경험에서 계속 멀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두려워있죠. 더 특수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파업도 하고 막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도 그게 그냥 힘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수인의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들 모두가 겪었을 만한 이야기들을 앞에 좀 배치를 하고 하면서 주인공을 좀 따라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1부 마지막도 굉장히 감정이 폭발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대단했죠. 네. 1부 마지막 뭐 어떤 장면이었죠? 이수인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로 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점장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찍혔어라는 공표를 하고 이수인은 이제 나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내 발로 걸어 내려가줄 생각이 없다. 이렇게 그 로드킬 당한 그 짐승에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이제 나레이션을 치면서 끝이 나죠. 맞아요. 말씀처럼 정말 훌륭한 나레이션이 있어요. 날 치워봐라. 다섯 글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나네 그 얘기하니까. 나 가슴을 막 쥐어잡으면서. 묵혹하네 진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일부가 되게 절묘하게 그 이수인의 이렇게 각성하는 장면까지 네. 딱 스토리상으로도 되게 간결하고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이제 1부가 딱 끝나고요. 2부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구소장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구소장과 이수인 과장이 이제 학습만 드디어 예. 몇 부 정도까지 구상하고 계신가요? 뭐 5부나 6부 정도 될 것이 네. 나지 않을까 싶은데 시즌별로 시즌은 한 3개 정도는 생각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이수인 과장이 아주 작은 파업 하나를 치르는 과정까지가 이제 1시즌인데 네. 하고 나서 시즌2를 할지 안 할지는 시즌2는 이제 그 그때 가서 이제 마트 내가 아니라 더 이제 더 큰 네, 뭐,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 뭐 네. 그렇겠죠. 네. 이제 뭐 전국 조직을 이렇게 네. 하고 뭐 하게 될 텐데 느린 진행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군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학습만 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아니, 설명도 많이 해주고 평소에 그 시사 잡지라도 좀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사건 위주로 툭툭 치고 넘어가도 되는 사전 지식이 있는데 사실 읽을 독자라는 예상 독자가 네. 아니라 희망 독자이지 않습니까? 읽었으면 좋겠다. 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하는 그 독자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령 뭐 이렇게 법정 드라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변호사가 나오고 갑자기 검사가 나와서 막 서로 싸우면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교습 장면이다 하면은 교습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이걸 조금이라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것들. 댓글들도 다 가급적 챙겨보시나요? 웬만큼 봅니다. 댓글이 네.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지 않기 때문에. 초반에는 포기를 했다가 초반에 댓글이 막 수천 개씩 네. 달려가지고 네. 포기를 했다가 지금은 최대 1000개 정도 달리거든요. 아니 근데 금방 읽어요. 그래도 그 댓글이 다 하나하나 읽어볼 만한 양질의 댓글이에요. 네. 리플을 보시면서 원하던 타겟 독자와 잘 만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드시나요? 혹시?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뭐 이런 걸 전혀 몰랐는데 알게 돼서 좋다. 그리고 많아도 재밌다. 일단 재밌다라는 게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네. 이건 꼭 봐야 돼. 이런 네. 이런 그 댓글을 그냥 싫어하고요. 이제 의무적으로 봐줘야 된다라. 그냥 철량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밌어요라는 게 일단 제일 좋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기쁘고 그런 게 있죠. 만화 이 작품을 싫어하는 사람들 공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유심히 보죠. 그거 싫어하고 악플을 다는 사람도 꽤 있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의 논리를 알아야 되니까 밖으로 말은 꺼내지 않겠지만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테니까 어떻게든 납득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죠. 아까 학습 만화라는 얘기를 해서 이제 하는 얘긴데 백도씨라는 또 굉장히 또 이게 학습 만화.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학습 만화를 또 선보였잖아요. 예. 저는 이걸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학습 만화의 효과도 있지만 일단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네. 보면서 막 피가 끓어오르기도 했고 근데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네. 청소년들이나 그렇죠 네. 쉬운 얘기라서 이제 훨씬 더 재밌게 읽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주화 운동 같은 네. 경우는 네. 절대악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자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사건이죠 네. 네. 막 학생들이 죽고 난리 났는데 노동 문제 같은 경우는 예, 그렇지가 않죠. 예. 어떤 사람이 훨씬 착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훨씬 나빠 보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 또 그 인물들이 그 위치에 가보면 예. 왠지 그 인물에도 이입이 되고 예. 대부분의 어떤 그 사회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부분 다 피해자 입장에 서게 되거든요. 네. 예. 근데 노동 문제의 경우에는 가해자 입장에 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다루기가 힘이 든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이번 주 화요일에 업데이트했던 그 2부 12 에피소드가 네. 엄청난 반응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예, 좀 급하게 이제 내질렀죠. 네. 한참 뒤에 나왔어야 되는데 약간 겸손 뒤에 본인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섞인 되게 고단사법이에요. 정말 그렇게 매 회마다 그 회자가 되는 대사들이 한 줄씩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2화, 2부 12화에서는 그 선한 약자를 지키기 네.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시시한 약자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 대사가 트위터에 굉장히 리트윗이 많이 되면서 좀 화제였어요. 지금도 좀 가장 대중적으로 최규석 작가님 작품으로 기억하고 있는 게 스피생태 보고 드라마도 드라마라고 하면 그냥 잘 나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단막극 스피생태 보고서 단막극으로 만들어졌네 KBS 드라마 스페셜 아 그런가요? 그때 KBS 파업할 때 왜 파업할 때 나갔어? 시기가 좀 그렇지 않나 했더니 근데 그분도 파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뭐 상도 네. 많이 받고 그리고 그때 남주로 나오셨던 분이 굉장히 이렇게 네, 성준 신인상도 받고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 성준이 딱 나온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트렌디한 청춘물인 것 같은 네. 그렇게 또 생각을 네. 하고 보신 분들 많으셨죠. 네. 아니 거기서도 캐릭터 네. 이름이 네. 최규석이에요. 아 맞아요. 주인공 이름이 아, 네. 아예 최규석이었죠. 아 저는 보면서 아 굉장히 캐스팅 잘했다. 본인과 이제 미모 대결을 한다면 성준 아 정말 뭔가 이렇게 연기하는 게 마치 네. 날 보고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아 근데 뭐
작가님도 워낙에 이렇게 그 쾌남으로 유명하시니까 아시는 시청자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두개의문 포스터에 나와있던 그 잘생긴 전경이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최규석 작가님이신데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거의 뭐 영화인이죠, 영화인. 아, 그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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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는 네. 공룡 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규석 작가라는 존재를 그렇죠. 알게 됐고 예. 정말 동심파괴 네. 만화로 네. 수많은 네. 이들에게 충격을 네. 던져준 그 작품 아닙니까? 원작자 네. 김수정 선생님까지 포함을 해서 취생대 보고서에서 이제 사물 의인화 개그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편의점 핸드폰 그거를 의인화한 아 이런 작가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네. 본 사람에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공룡 둘리를 추천을 해주면 지금 이세현 평론가가 들고 있는 저 표지만 봐도 작품의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뒤편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아 굉장히 소주 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의 친구 빙하 타고 내려온 아기 공룡 둘리가 한국 땅에서 살다가 중년이 됐어요. 천진난만했던 한 중산층 가정이 어떻게 파괴되는가의 과정이 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네. 가족 해체극 서사고요. 저 둘리라는 캐릭터는 노동을 하다가 네. 과정에서 이제 산재로 손가락을 잘리는 둘리의 마법의 손가락인 호이스 예. 예, 그래서 그 마법의 주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 손가락이 사라진과 동시에 어떤 그 판타지적인 세계가 리얼리즘의 세계로 완전히 네. 넘어오는 거죠. 그 비정규직 불법 체류 노동자 네. 신분이 되어서 그리고 둘리뿐만이 아니라 그 둘리의 친구들도 충격적인 상황이 그렇죠. 줄줄이 네. 드러나는데요. 네. 우리의 도은어는 그 철수에 의해 이제 우주과학연구소에 팔려가고요. 네. 또치는 이제 동물원의 성노동자가 되어서 살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거기서 또 한 번 2차 충격이 왔고요. 그다음에 희동이가 그렇죠. 희동이가 굉장히 이제 거친 막 사람들을 때리고 네. 이제 폭력 전과자가 네. 왔다 갔다 하고 네. 희동이의 귀걸이 혹시 잘 보셨어요? 디테일해서 동가족 꼭지 모양으로 생겼죠? 아, 진짜요? 늙은이가 맨날 그걸 물고 있었잖아요. 그걸 못 봤네. 그걸 귀걸이 돼서 달고 다니는 어른이 된 희동이는 네. 헤어스타일도 똑같습니다. 헤어스타일도 약간 이렇게 아,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가고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동심을 파괴시키셔야 됐나요? 정말 근데 김수정 작가님 멘붕하시고 그때 약간 제가 개그 감각이 좀 뒤틀려 있지 않나 이 사탄이 깃들어가지고 사탄이 깃들었다가 사탄이 빠지는 그런 저 단편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둘리에 보면은 가장 좀 이 작품의 세계를 그 함축하는 대사가 나와요. 더 이상 명당 만화의 시대는 뭐 끝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슬픈 둘리의 개그 많아요. 제 친구들은 다들 그냥 깔깔대면서 웃었는데 이상하게 독자 반응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런 굉장히 재밌는 만화니까 많이 사보시고요. 송곡 같은 경우 네. 매주 화요일 날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마감을 하셔야 될 텐데 네. 뭐 취재는 사전 취재는 다 끝내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면서 또 취재를 네. 병행하면서 그리면서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좀 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전혀 다른 스토리였다가 원래 이순희는 구소장 스토리의 어떤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 다음 주 화요일에 업데이트 되는 거기 때문에 월요일까지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작업을 이제 매주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4주씩 끊어가지고 2주 동안 스토리와 콘티를 쓰고 그리고 2주 동안 4회 분량의 그림을 그리고 주 단위로 돌아가지는 않는군요. 네, 월 단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의도하셨던 구소장님 주인공의 이야기였으면 훨씬 더 얘기가 그 뭐 영웅 서사는 좀 더 강렬해졌겠지만 더 계몽적인 얘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수인이라는 인물이 들어가서 조금 더 우리와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그래서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죠. 일단은 제가 구소장을 이해를 잘 못하고요. 네, 그것도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수인이 나는 어쩌다가 이런 인간이 된 걸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제 본인의 과거로 돌아가는데 과연 구소장도 저렇게 그러니까 신념에 찬 영웅적 인물이 되기까지 또 어떤 전사가 있었을까 이런 것도 또 나름 독자로서 얼만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옵니다. 거꾸로 저 뒤집어졌을 때 굉장히 네. 괴로워하는 그 장면에서 독서는 독자들이 알아서 네. 찾도록 냅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뭔가를 좀 던져줘야지 그래도.
아, 뭐 너무 대놓고 까라는 네. 복선이라서. 네. 보면서 되게 좋았던 리플 중에 하나가 만화 속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들을 안아주고 싶다라는 리플, 손을 잡아주고 싶다는 리플이 달린 거를 봤거든요. 학생들이 보고 노동법이라는 게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게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이 작품의 좋은 점이지만,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 저런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내가 잘 모르는 사들 어디, 혹은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맞는 걸 좋아하고. 길에서 자고 싶어 하는 사람. 밤이슬이 너무 좋고. 조끼 입는 걸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저런 상황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위로가 되고 싶다라는, 연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도 이 작품이 굉장히 큰 미덕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게끔.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상적 이해, 사회를 네. 바라볼 때 일상적 이해 속에 이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이고 못된 사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 그냥 그 당연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해가 되어 있는 상태, 이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 어쨌든 말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로서 존재하지 못하니까 게임판에서. 네, 진짜 승현 씨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다 이런 생각만도 굉장히 요즘 현실에서는 영웅적인 거의 그런 의미를 띠는 그런 힘든 생각이 아닌가 싶고, 사실은 더 설득력이 있는 건 구소장이 이제 우리들에게 이게 내일은 너희들의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그 노동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 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곧 나한테 닥쳐올 현실이라는 게 확 실감이 오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런 게 마냥 뭐 교육 만화로 다가오지는 않고요. 점점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로 곧 다가올 수도 있고 실제로 다가온 분들도 있고. 우리의 얘기죠, 사실. 아, 제가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엔딩곡. 네. 자, 철의 노동자를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다른 걸 준비했어요, 사실은. 그 손곡과 뭔가 관련 있는 노래 추천해 줄 것 같은데. 아, 제가 아까 힐끔 봤어요. 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죠. 괜찮죠. 아, 메인 MC다 네. 역시. 선바원바의 이제 섭섬플링을 준비했습니다. 이 1990년대 후반인가? 저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음악을. 이 굉장히 신나는 댄스 음악으로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댄스 음악이 맞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첨바원바라는 이제 영국 밴드가 당시에 이제 리버풀 흑만 노동자들에게 연대 의사를 밝히는 연대 뜻을 더한, 우리로 치면 좀 민중가요 같은 거예요. 민중가요를 굉장히 신나는 댄스 음악으로 만들어서 전 세계 차트를 점령한 그런 음악이고요. 실제로 당시에 이제 브릿 어워드라고 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네, 음악상 미국의 그래미 같은 네. 그런 상식인데, 거기에 이제 상을 받으러 올라가서 그 앞에 그 부수상이 누가 앉았어요. 네. VIP석에 그 트로피 대신 양동이 들고 가서 네. 부수상에 그냥 부었어요. 붓고 이제 부수상이 당시에 이제 항만 노동자 출신인데 네. 항만 노동자 출신이면서 그 항만 노동자들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정부의 어떤 앞잡이 노릇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배신자에 대한 몫이다 하면서 얼음을 부어갖고 네. 그래서 난장판 되고 체포돼서 나가고 그 밴드 리더는 이런 행동을 한 그런 굉장히 멋진 밴드의 어떤 네. 또 좋은 노래입니다. 또 이걸 엔딩곡을 하면서 자 오늘 뭐 최규수 작가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굉장히 좀 부서없는 진행에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황하시지 않고 잘 어울려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뭐 당황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당황했죠. 네. 못다한 얘기는 또 끝나고 네. 자 오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그 트위터인가 어디서 이런 걸 봤어요. 그 작가들끼리 이 네이버 웹툰에 이 정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제가 먼저 올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분노해가지고 사도해야겠다 해서 올렸는데 박백수 작가님께서 이름 순으로 하잖아요. 가능하시는 거구나. 박백수. 저는 또 치어시니까 뭐 안 될 것 같고 작품에 가나다 순으로 하자. 네, 그래서 뭐 작품 제목을 뭐 A1 뭐 이렇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순위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갔었나요? 그러니까 중간 이상이었어요. 덴마크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아, 덴마크 위에. 아, 덴마크 위에. 내가 양영순 작가보다 위에 있으니까 나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이렇게 하고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순위가 더 떨어지는 게 더 이상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진이 오늘 되게 진지한 방송 될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한 모양인데 지금. 아 그래요? 근데 이 몸은 그 항상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송곳의 그 베스트 댓글 이런 거 보면은 이만하가 왜 이렇게 조회수가 안 나오는지 정말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슬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네이버는 아무리 조회수가 낮고 순위가 낮아도 기본적으로 네. 보는 인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댓글 달고 이렇게 막 별점 주는 이 만 명 내외의 사람이 혹시 네. 전부가 아닐까 네. 이런 그 외로움 이런 걸 안 느끼셔도 됩니다. 아.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사실 뭐 조회수 논할 처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어사로군요. 해외에서 시청자분들이 오스트리아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네이버 들어가서 막 결정 누르고 오스트리아에서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시더니 댓글 달아주면은